성관계 동영상이 제 컬렉션처럼 저장돼 있었고요. 어느 날부터 그 X라는 얘기를 자주 입에 올리면서 지나간 여자분을 찍어가지고 그분이 불쾌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게 범죄가 아닌데요? 범죄가 아닌데요? 제가 작년 1월 초에 분당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 신고를 하러 갔던 김지안 씨. 그날 강력팀 박모 경장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꼭 할 말이 있다고, 사건에 관련돼서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퇴근 후 경찰서 밖에서 만나기로 한 두 사람.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너무 예쁘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로스쿨 대학원생인데 휴학 단계다. 그리고 집안에 큰아버지가 검사고 자기도 원래 검사가 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적인 얘기를 꺼내 의아했지만 순박한 인상과 경찰이라는 신분에 지안 씨도 안심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연락.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안 씨와 박 경장은 바쁜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하며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열어본 박 경장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무슨 컬렉션처럼 저장돼 있었고요.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동료 경찰까지.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몇 컷이나 촬영을 해가지고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찰 내부망 안에 있는 사이트에서 직원 조회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동료 여경으로 추정되는 여성 여경 사진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직접 찍는 것도 모자라 성관계 영상을 구매하는 적도 발견됐습니다. 이거 더 구매하고 싶다 뭐 이런 메시지가 오가고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더 구매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텔레그램에서도 불법 동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남자한테 얘기를 했죠. 박 경장은 지안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네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어떻겠냐 하면서 저한테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불법 영상물들 세상 밖으로 안 나오게끔 정말 네 핸드폰 시키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핸드폰이건 네가 갖고 있는 뭐 아이클라우드건 USB건 하드웨어 모든 자료들 싹 다 포맷시키고 정말 너도 새 사람 돼서 깨끗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냐 그렇게 저랑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었어. 일단 박 경장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경찰관의 모습에서 두세 배 열 배는 더 심각한 그런 성범죄자의 그런 예전의 자기 버릇이 또 나와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들킨 박 경장은 오히려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X라는 얘기를 자주 입에 올리면서 진지하게 X라는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고 이른바 초대남을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박 경장. 파트너를 구하려면 SNS에 사진을 올려야 한다며 재촉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안 씨에게 박 경장은 사랑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많이 생각해주고 또 나 좋아해주고 그런 감정이 진심이라면 나는 진짜 누님 말하지만 진심이기 때문에 최소하자는 건 뭔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표현이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경찰이라 여겼던 남자친구가 수상한 접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올해 첫번이라고 많이 만났잖아. 올해 첫번을 올해 첫번 만나면 무슨 거야? 어디서 문자를 받는 거지? 그거는 불법이잖아. 불법인가? 지안 씨에게 고가의 선물까지 원했습니다. 지금 팀에서는 수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장이 필요하다 하면서
또 셔츠랑 바지, 벨트, 가디건 이런 것까지 다 욕을 하더라고요. 탐브라운 셔츠, 아미 셔츠, 에르메스 벨트도 두 개나 해줬고요. 그다음에 탐브라운 가디건 등등. 게다가 또 나중에는 롤렉스 시계까지. 술 마시고 택시에서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그 지갑이 의미 있는 지갑인데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하다 하면서 고야들 남색 네이비색 지갑을 갖고 싶다라고 딱 얘기를 해서 제가 고야들 지갑까지 선물을 해주면서. 하지만 택시에 놓고 내렸다던 지갑은 박경장의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던 말도 거짓말,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말도 모두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머릿속은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동이랑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또 단념하고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좋아했었고 또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경찰관이라는 그 직업 하나로 사람을 믿었는데. 박경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은 왜 촬영했냐고 묻자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줄 알고 찍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특정 부위를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여자분을 찍어가지고 그분이 불쾌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게 범죄가 아닌데요? 범죄가 아닌데. 박경장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보냈습니다. 사진에는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직무 고발 등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